안녕하세요. 한국 중국 과외 교육회사 선생님닷컴 고영석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매뉴얼, 커리큘럼, 노하우가 없고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개인 과외의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전봇대나 정류장에 불법 전단지가 붙어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방법은 경범죄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법적인 금전 문제가 생기거나 탈세가 이루어지는 이제 지하 경제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과외이기도 개인 과외이기도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신뢰성과 교육 품질을 꼽았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로 신뢰성과 교육 품질을 꼽았습니다. 솔루션으로는 유대인 학습법인 하브르타를 제안합니다. 하브르타는 일방향적인 학습 방법이 아니라 토론식 학습 방법으로 학생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소수 정예의 학습 방법입니다. 한 반에 10명 정도 되는 유럽에서는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하지만 한 반에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한국에서는 이 방법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면대면 학습인 과외에서는 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폼으로는 앱과 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 탐색 비용을 제거할 수 있고요. 또 시범 수업과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면서 신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형 마케팅과 시장 내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시장 내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과외 시장은 전체 교육 시장 32조 중에서 3조 2천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 리더가 없습니다. 과외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기업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무수히 쪼개져서 독점적인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 구조입니다. 선생님닷컴이 하겠습니다. 저는 저소득층 출신으로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었고 이제 또 저소득층 교육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브루타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 교육 봉사입니다. 방법으로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지역 사회복지관은 공간도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현재 부흥 사회복지관과 이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저희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